안녕하세요. 신화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네, 9월 27일 네, 지금 시각 네, 7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8시인가? 7시 24분인가? 아, 엄마랑 같이 밥 먹으려고 합니다. 오세요. 그래, 이거. 맨날 그렇게 다 합니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먹자. 여기 엄마 앉아줘. 우리 엄마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함께 나누는 아픔, 함께 준비하는 미래. 엄마랑 같이 밥 먹을 건데요. 엄마가 지금 요 동네 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지를 샀는데 그거 지금 맛있게 해준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건 1213주년 개산대제를 기념해 천연고찰 미타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구본사 은혜사에서 열리는 은필문화제. 입주문에서 금락보전까지 전통 한재등과 LED 조명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볼거리를 시작으로 청소년 장기자랑 경연대회인 너의 길을 보여줘, 도시민이 함께하는 영철시민 노래자랑, 이찬원, 김태연, 은가은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 은혜사의 가을 하늘밤을 은빛으로 장식할 개막 공연과 문화재의 하이라이트인 은빛 음악회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803 은혜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중학 803 은빛문화재 두 번째 이야기. 많은 말이 있나 보다네. 답은 1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삼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도보 수행을 진행합니다. 45년간 길을 걸으며 진리에 설한 부처님처럼 인도와 네팔 불교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는 1167km 보상절이 2023년 6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 펼쳐집니다. 전체 도보 순례 일정은 3일차로 동참이 가능하며 1회차 초전법륜지 노계원 입재법회, 2회차 성도지 보리가야 법회, 3회차 기원정사 회양법회, 상월결사 도보순례와 더불어 7대 성지순례 및 문화탐방은 선착순 마감이며 접수 마감일은 10월 26일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걸으며 내 안의 평화를 찾아가는 순례길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진짜 신중님들한테 제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정리수도 제가 잘 모르는데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조만의 특별한 서비스. 그것도 성조는 장래 포교사입니다. 불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간이므로 고인을 추구나. 지금 1661-2805로 전화주셔서 옥스팜과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맛있어? 이제 바쁠까? 바쁘라. 자, 이제 밥을 푸드로 하겠습니다. 짠!
오늘 숭늉을 못 먹어가지고. 구간은 남상일, 가수 은가은, 신성, 수미정사 밝은 소리 협찬단이 출연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수미정사 지역번호 032-427-8400번입니다. 마하고리 교육원과 사단법인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불교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합니다. 환자를 위한 임상기록 훈련과 인종의식을 집중 수련함으로써 영적 돌봄의 관심력을 높일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민 지역번호 052-255-85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제5교부본사 숭산 법주사에서 9월 30일 2022 숭산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계산대제를 시작으로 사찰 음식과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백미 백낙에 이어 보살계 수계사연 대법회를 공연합니다. 또 가수 진성, 조항조, 영지가 출연하는 숲속 음악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나한기도 도량 의정부 망월사 천중선원에서 10월 4일부터 일주일간 나한기도를 공연합니다. 스님 여섯 분이 영산전에서 돌아가며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24시간 목탁을 치며 기도 정진합니다. 마월사 천중선원 나한기도에 동참하셔서 불자님들의 간절한 발언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천년보찰 삼각산 진관사에서 선망부모와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가족들의 행복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국행 수륙제를 공개합니다. 49회가 무용되는 진관사 수륙제에 수의 동참하셔서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비비스방송에서 천자 천불가와 천불동의를 발굴하고 어린 청소년 포교기반을 다지기 위해 제13회 어린 청소년 창작 천불 동요제 만든물의 부처님 마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누구나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독창 부문만 모집합니다. 경북 영덕 국제 하이웰리스 체험페스타 2022가 경상북도 영덕군 인문휴닝센터 여명에서 10월 8일과 9일 이틀간 열립니다. 우리나라 유명 한의사와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전문가 영상과 이렇게 밥을 하면 10분이면 되는데 왜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 하면 밥통에 밥을 하면 밥이 30-40분 걸리는 거야? 여기 돌리면 되는 거야? 보세요. 이유나 박다운 등이 출연하며 영탁사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우리는 영탁사 지역번호 0401-356-3204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멸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장입니다.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전국명산의 산신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모시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산신신앙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업장 소멸도 중요하지만 스님과 가정 문제 범례망상을 꺼야 되는 겁니다. 법화삼부경 공경 아미타 부처님 목장불사로 모여드립니다. 세상을 살리고 일체 중생을 살리는 법화경 가르침의 원성, 법화 삼부경 한의원 원전 인경불사에 다시 한번 법화 행전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창문은 02971-4426번입니다. 천년 전나무 숲을 간직한 성산 오대산 문소성지 월정사가 한국 최고의 성지 오대산 길상지의 9사리골에 현생에 존엄한 해양초를 조성합니다. 오대산 월정사 수국공원은 만월봉 명당토에 한강기획과 천기가 충분한 해산의 조성돼 국덕가득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문의는 월정사 원주실 033-339-6600번입니다. 강진 월출산 모의사에서는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수륙대제를 10월 1일에 공행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불법으로 소통하고 융합하여
업장 소멸, 가정 화모, 사회 통합, 국태 비난을 이뤄 극락 환생할 수 있도록 성근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5.24 수륙대제 원만 성취 기도 및 영가 뷔페 접수 문의는 06-432-4974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가지. 서울 릴렉스 위크 명상 그치. 컨퍼런스가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무역 전시 컨벤션. 엄마가 이런 거 마음 치유자를 엄청 잘하시는데 상담 심리와 마음 책임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 오늘은 토크 프로그램 또 상추 겉절이한 거. 2023년 2013번입니다. 엄마 안 해놔. 소백산 중턱에 위치한 연주 희방포가 있는 희방사에서 강생 및 성지순례단을 모십니다. 천연고착 희방사는 새롭게 복원한 불사리 우측 석탑과 사진 용왕교도 도약으로 알려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연주석의 풀기 인상백사고 고석사와 함께 순례하시고 순례 사찰에는 버스비 일주일씩 나오니 많은 동참하시어 전체 가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업의 인연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업보가 비슷해서. 용서관 문화와 예술이고 고대 동아시아를 이끌었던 한류 원조 태백제. 원조 한류의 위용과 백제의 여전사 계산공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교류왕국 태백제의 빛과 향을 담은 제68회 백제 문화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불국사, 부처불의 나라국의 절사자를 쓰죠.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부처님 나라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쉽게 붙일 수 없는 이름이겠죠.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사찰 이름을 부여할 때는 불교 경전과 관련된 사찰, 화엄과 관련된 경전 사찰은 화엄사라는 사찰이 있고 또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감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찰들도 있고 해인산매에 들었다라는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해인사라는 사찰명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불국사라는 사찰이란 너무 큰 것 같아요. 불국사를 만든 신라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메리카몰이라고 하는 쇼핑몰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소비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상점 이름을 아메리카몰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부처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아마도 이 불국사를 만들 때 정말 부처님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국사라는 사찰 이름을 부여한 것 같아요. 자, 불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수학여행도 갔고 때에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신혼여행 코스가 불국사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생각들 그리고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요. 불국사 하면 대표적인 것이 석가타카, 다보타, 그리고 청운교, 백운교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이 불국사를 오늘 설명하게 될 건데요. 저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불국사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축적 불국사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설명할 거예요. 불국사와 관련된 아사달과 아선이 설화 내용 또는 다보타카 석가탑에 대한 설화 내용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오늘 전문적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불국사의 건축, 불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런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불국사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불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신라는 528년 불교를 받아들여서 여러 사찰들을 만들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국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또는 천재적인 작가 김대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일정 부분 신라가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을 만들면서 각각의 건축들이 결합이 되고 결합된 건축들이 한 200년 정도 지나서 불국사 만들고 석굴암 만들면서 정말 포텐터듯이 빵 터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사찰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라가 불국사를 만들기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처음 당시 수도 사라벌을 지금 경주죠. 경주에 사찰들을 만들어요. 신라는 천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수도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대부분의 공간에 당시 이제 서러벌이라는 공간에 신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공간을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최초 사찰을 어떤 곳에 만드냐면 신라는 신라의 수도였던 당시 서러벌은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 이 지역을 우리는 분지지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분지지형 안쪽으로 또 동서남북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흐르고 있는 절을 우리는 동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서쪽을 흐르고 있는 절을 우리는 서천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쪽을 흐르고 있는 남천이라고도 하지만 경주 사람들은 모기 문자를 써서 동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모기가 정말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남천 주변으로 이제 월성이 있고 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방으로 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천들이 여름에 비가 오면 사방으로 이제 물이 넘어서 결국은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홍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강가 주변에 나무들을 이렇게 심기 시작해요. 나무를 많이 심어놓으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강가 주변에 있는 이 나무들을 훼손하게 되면 신라의 당시 수도 서라벌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곳에 나무들을 절대 베지 말라라는 관련법들을 만들어요. 바로 이곳에 신라의 최초 사찰들을 만들어요. 등민전을 비롯해서 맛있어?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사찰들을 우리는 정불 칠처 가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부분 다 정불 칠처 가람들이 이렇게 신라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숲의 조성이 돼요. 근데 신라는 이미 불교를 받아들일 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거 상추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라든지 겉절인가? 불교를 좀 길게 공유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형태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시 가람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많은 사찰은 정확한 기본적인 사찰의 배치 형태를 따라가요. 방동사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분화사 역시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와 상당한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리고 구축을 만들고 큰 탑을 만들었던 것이야. 대체로 신라가 초창기에 불교를 받아들여서 도시 한복판에 만들었던 사찰들은 형지 가람 사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지 가람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은 가람 배치 형태가 남쪽을 중심으로 남쪽부터 중문을 말나무를 좋아했다. 강당이 다른 위축의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쪽에 탑을 두 개를 놓기도 하고 하나를 놓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신라의 형지 가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중문이 뭐야? 강당 그리고 세랑이 이걸 보라고요.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워한다는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의 사찰들이 점점적으로 이제 맛있어. 맛있어. 산호가 올라가요. 요맛 때 우리가 시골에서 이거 먹던 기억이 있어서 황식찰과 관련된 일이 가장 콩박콩. 그거와 함께 경주 환경에서도 실제로 신라의 사찰들이 점점 산으로 이동하게 돼요. 진짜 이거는 어디서 사먹을 수도 없다. 그럼 바로 천왕 자세히 그리고 난 다음에 가문 자세, 마문사세 정도가 신라의 사찰들이 산으로 가는 단계의 중간 정도에 나와요. 실제로는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릉주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경주 남산에 있는 사천왕사지와 망덕사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이 높지가 않아요. 만난 제가 마치마한 산이기 때문에 그 산에서 실제로 평지 사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가지금 모시고 재현하는 거. 구릉지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지형을 평지가 아닌 구릉지에서 산지 사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무릎 안 아플 때. 엉덩이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 생활해야 돼. 안악 생활하니까. 누구로만 아파. 근데 여기 엉치가 아프다. 아니, 운동 많이 해갖고. 그 앞쪽으로 운동을 많이 해주고 중문 쪽에 금당 당당이 가는 대치 그리고 바닥 생활이 간절해 낫고 평지 사찰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곳이 산지 사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많이 쓰게 되잖아. 그래서 이 구름은 높이를 좀 채우기 위해서 앞쪽에 맛있는 거 맛있게 안 먹는 거야. 지문 쪽 앞쪽에다가 높은 축대를 쌓아요. 근데 이런 축대들은 결국은 평지 가람 사찰이 산지 가람으로 생기면서 뜻밖 없는 바람이 나죠. 구릉지 단계를 지나는 신라가 본격적으로 산지 가람 사찰을 만들어내요. 아직 안 그런데 속이 안 아파. 당시 신라 사람들이 평지에서 사찰을 만들고 구릉지까지는 평지 가람의 모습을 좀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봤는데 산으로 막상 가서 사찰을 만든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사가 이런 자연스러운 산이 멋있다. 그래서 넓은 지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곳곳에 축대를 이렇게 사서 기역사용대로 축대를 사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요. 그래도 너무 평지가람처럼 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을 두개 두기도 해요. 그래서 평지가람 사찰이 산지가람으로 가면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가람 사찰 바로 앞쪽에 대형 축단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축대를 조성하면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 축대가 자연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성을 아니 멋있네. 그리고 또 남산 사지가 그래? 남산사지라는 사지가 있는데요. 빠는 게 돈 덜어내 또. 부석사에서 보여주는 도움된 축대가 아니라 가공석 칼처럼 반듯반듯하게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서 축대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그럼 먹는다. 칼처럼 반듯반듯하게 돌을 가공해서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요? 마나나마나 강성을 이용해서 깎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산지 사찰을 만들 때 대축단을 자연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렇지만 화엄사라든지 영암사지에서는 자연석이 아닌 가공석을 이용한 축단을 만드는 거의 통일신라 시대 만들었을 때 거의 유일한 사례 정도가 돼요. 오늘 저녁은 예술이네. 돌을 하나하나 깎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신라의 사찰이 산으로 이동되면서 대축단을 만들고 축단이 두 가지 시스템 자연석을 이용한 축단을 만들고 그리고 판석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 그리고 가람 배치의 변화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사찰에서는 높은 데 있으면 있을수록 위가 높다고 생각하고 너무 연하고 그래서 산지가람에서는 탑, 금당, 강당 이렇게 하나의 축전이 꼭터졌다요. 산지가람에서는 이렇게나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뒤에 금당을 만들고 뒤에다가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강당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당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 남는 거야. 무기가 되는 무화지 폴레가 폴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좀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하고 갈게요. 산지가람 사찰 그리고 평지를 넘어서 구릉지 산지로 가는 사찰들의 가장 큰 차이 산지가람은 금당 뒤에 강당을 가고 해랑으로 아니 엄마 무슨 안 되니까 산지가람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축대가 네.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당 뒤에 있었던 강당이 앞쪽으로 나온다라는 게 평지가람과 신라의 산지가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당연히 평지가람과 산지가람을 비교하면 산지가람이 더 크겠죠. 성 종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신라의 사찰이 맛있고. 실제로 불국사를 응, 좋아하는 거. 200년 이상의 변화 과정을 다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거 맞아. 다 좋아하는 거. 콩 좋아하는 거. 불국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야. 자, 불국사는 산지에 있는 산지 사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대축대가 필요하죠. 그런데 불국사에서는 대축대 플러스 알파 또 하나의 파격적인 벤치을 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신라 평지에서 만들어진 사찰, 중지 사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연역성을 구역에서 하나의 축선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불국사에 가고 싶으면 잘 알겠지만 불국사는 두 개의 연역성, 두 개의 축선을 가지고 맛있게 답죠.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이 등장해요. 재밌는 사실은 대웅전 영역이 좀 더 높고 오빠 그랬는데 많이 낮아요. 그렇게 본다면 엄마 금방 빠져서 딱 어머 즉시 5분만 기르면 나온다. 각각의 영역성에 맞는 사찰 가람 배치를 추구하면 대웅전 영역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산지 가람 배치. 그러니까 아까 산지 가람 배치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금당 뒤에 강당이 없는 구조라고 설명드렸고 완전 시골 반찬이다. 시골 반찬. 금당 뒤에 강당이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불국사는 당연히 대웅전 영역이 높기 때문에 그곳에 산지가람 형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 엄마 이거 많이 하기 잘했지. 그곳에 산지가람의 모습을 표현해야 되지만 불국사에서는 반대로 표현이 돼요. 산지가람의 모습을 낮은 극락전 영역으로 표현해놓고 엄청 맛있다. 그리고 산지가람의 모습을 높은 대웅전 영역에 표현해요. 제가 산지가람과 평지가람을 절묘하게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표현하는 게 불국사의 전체적인 가람 배치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불국사가 어느 정도 가람 배치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 기법에서 우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대축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경기 사찰이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대축단이 필요했고 대형 축단을 만드는 데서 자연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가공석을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국사는 자연석을 이용한 것 플러스 알파 또 가공석을 위에다 올려놓는 이런 파격적인 선택이에요. 자연석과 가공석을 별도로 따로 쓰는 사찰이 있어도 자연석 플러스 가공석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기단을 김치. 높게 만드는 상추, 상추 그쵸? 무의자에 대한민국 불국사가 거의 최초의 사례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기단을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이 불국사라는 사찰을 만들기 위해서 신라 김대성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단적으로 축대 하나만 봐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자연석 플러스 인공적인 축대.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자연석과 인공적인 축대를 같이 혼합을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질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연석과 인공적으로 혼합된 거 많이 나도 괜찮다 공모자 정말 이질적으로 보이실까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불국사에 들어가셔서 엄청나게 큰 대축대에서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 있는 후면으로 쌓여진 자연석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시선을 물을 좀 섞을까 차갑게? 식어볼까? 아니 지금 안 돼 맛이 없어. 청도 배구교에 있는 시선 차단 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 맞물래 배구려고. 불국사에 있는 축단이 높아요. 축단이 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내부 공간을 넓게 배가 넘불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축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밥 가득 있어. 그래 안 되나 밥 많아서 먹어. 응용 먹게? 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재밌는 거는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이 좌우대칭 구조가 아닌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안 물려. 어떤 종류와 관련된 건물을 만들 때는 좌우 대칭 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건물을 똑같이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다리를 많이 넣었다고 우리 불국사는 아, 그것만 먹어. 아니 안돼 잠깐만 여기 있잖아 이거 안돼 다른 일반 사찰 또는 종교 건물과 많이 먹자 먹자 안돼 아까 설명드린 봐봐 가지나무를 이렇게 무슨 일단은 밟고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청주와 대동교, 연화교, 스보교 그럼 숙녀 안 먹어? 이 두 다리가 서로 규모가 확연하게 달라요. 대웅전 영역이 크기 때문에
체류와 제공도 엄청 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내고 끝났던 예능들 다 기 때문에 연화제와 이거 조금 높잖아. 그런데 두 마리의 돌 쌓는 방법을 보면 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교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라마 할 거고 청주와 대공교 돌 쌓는 밥을 다 이어 드물래. 아니야 나 이거 먹고 그라마 열려 먹고 밥 다 들고 여기 물 좀 붓고 먹고 주디는 옷을 입듯이 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뺐어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극락전은 이렇게 옷을 입고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돌들을 이렇게 시평으로 펴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극락전 영역의 연화기와 출연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그 방어 빙굴 한쪽만 들어가면서 우리 찬물 좀 넣어줄까? 안 돼. 뜨거운 맛 없어 보이네. 그냥 흉내로 보이게 들어가서 그래. 시카분 많이 시켜야 돼. 안 돼 안 돼. 됐어. 그만. 많이 시켜야 돼. 안 됐어. 다리라는 것은 눈을 보고 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이유는 그 바람이 일단 뭐가 흐르게 물이 흐르는 너무 뜨거워. 있고 중앙에 딱 됐어. 이 맛이 지금 돼. 같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아 시원하다. 다리 구조가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는 구조라고 해요. 불국사는 이 아치형의 다리간 뿐만 아니라 바로 바깥으로 아치 반대 방향의 돌을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아 성향 시원하다. 고려시대 때 지진이 나서 한번 크게 흔들려서 가족하고 아삭하고 쓰겠다라는 방향으로 누군지 많이 늙었구나 그래. 그때도 이 누군지 많이 먹어. 진짜 맛있는 것만 했다 그죠? 그렇다면 누군지 누군지냐면 아치 외에 있는 이 반대편인 사다리 모양의 돌이 수분이 방향을 반대로 잡아내는 거 없어. 하나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뭐 한쪽으로 내 말을 이 장기름에다 깨서 얹고 도순장에다 그냥 하면 내 팔을 줘. 그러니까 뭐 애간장 영웅 못 받았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불국사의 형도와 배우도가 무너지지 않고 몰라까지 잘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엄청나게 큰 규모지만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불국사 관련 사진을 보다 보면 여기 있는 목조건물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손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화교, 출복을 청교, 백운교는 그런 피해 상황이 상당히 맛있지 호박쌈. 그 이유는 신라시대 때 자연을 먹고 있어. 나도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나도 진짜 호박쌈 보자. 다양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기존에 다 여기는 밭이 있으니까 농사 지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돌못이라는 부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잘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원하다. 돌못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불국사에 가보시면 청교 백운교 밑에 있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돌을 우리가 돌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뭔가 짜서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 신라시대 가구수 기간이 모십니다 라고 이해하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불국사를 만드는 가장 중심 체제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불국을 이용해서 석고랑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불국사 불국의 석고랑 당시 신라시대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불국사와 석고랑을 불국을 이용한 건축체제로 갖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국사의 세부적인 모습에서 가장 악권은 불국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돌을 이용해서 목조 붕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교 백운교 밑에 다리 난간 부분을 보면 난간 밑에 이렇게 목조 건물이 아니야 나도 설거지 하면서 내가 찍는 다 그랬잖아. 그거 안 닦아서 그래. 떡볶이 먹고 귀약골처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청아의 모습들을 돌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찰 같은 경우는 산골에서 만들어지는 사찰은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데 그런 배수로 시설의 끝부분을 안 보이게 있도록 다 감춰놓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국사는 정말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로 범종로 앞쪽에다가 물이 나가는 배수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배수로 시설을 당시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될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화성위대라는 책에 보면 당시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배수로를 성로조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서 불국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성을 쌓을 때 나오는 성로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로조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큰 돌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돌을 이용해서 쌓고 그 앞쪽으로 팔다구성 그리고
팔각형 앞쪽을 다시 이렇게 몰딩해 주고 몰딩 바깥으로 봉투대를 넣어서 통상적으로 신라시대 만들어지는 성물도가 불국사를 제외하고 몇 군데 사찰에서 더 발견되고 있지만 불국사 성루조만큼 디테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루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멋진 성루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성루조 자체만으로도 불국사에서 별도의 보물로 지정이 되도록 손색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모습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는 대웅전의 앞에 자문이란 문이 있고 자문 왼쪽에 자경루 그리고 오른쪽에 범종루라는 유각이 있어요. 그런데 범종루와 자경루를 자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작은 다리 모습은 철심루와 심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범종루의 다리를 보면 다리 형태가 이렇게 구름처럼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경루가 좀 단순하고 범종루의 다리가 좀 더 복잡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좌우피대칭이야. 대웅전 불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웅전이라는 공간일 거고 대웅전에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죠. 우리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지는 사찰들의 모습들을 보다보면 실제로 쌍탑을 가지고 있는 사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총 한 40여 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 쌍탑은 대부분 왼쪽과 오른쪽의 쌍탑을 동일하게 만들어요. 딱 하나 틀린 탑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보탑과 석가탑이에요. 다보탑과 석가탑 자체가 비대칭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앞쪽에 범종루와 자경루와 비교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경루의 다리가 조금은 단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탑이 바로 복잡한 다보탑이에요. 반대로 복잡한 범종루 뒤에 있는 탑이 단순한 석가탑이에요. 좌우 대칭 그리고 난 다음에 X자로 이렇게 철저하게 비대칭 원리가 적용돼서 만든 거예요. 불국사는 이렇게 철저한 좌우 대칭 비대칭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곳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모습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서 석가탑과 다보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석가탑과 다보탑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석탑이고 그리고 신라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만들어진 석탑들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들어진 석탑이죠. 석가탑과 다보탑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죠? 아사달과 아사녀가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 기록이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고 자,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다 복잡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다보탑은 화려한 탑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 만들어진 탑이고 누가 보더라도 다보탑을 만들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석가탑은 어때요? 조금 심플하죠. 심플하기 때문에 이 탑을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 최대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탑이 다보탑.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석가탑은 어떤 탑이냐면 오로지 자기 몸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석가탑과 다보탑 중에서 실제로는 불교 경전에 입각한 다보와 석가열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보탑은 뭔가 다른 석가탑과 다른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형태가 다른 일반 석탑에 없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십자 구조예요. 얼핏 보면 석가탑 자체가 이렇게 삼각형을 모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보탑 용수칠통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보탑은 생긴 것 자체가 삼각형이면서 석탑 자체에 구성하고 있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땅속에 뭔가 솟아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드린 대로 사방에
계단이 있는 유일한 석탑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안쪽으로 점점 모아지고, 옛날에 신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땅은 네모랗고 하늘은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천원 지방의 원리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보탑의 몸통, 계단 모습의 몸을 보면 내부의 모습은 바로 사각형 모양의 땅의 모습이야. 거기서 다보탑의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을 난간은 사각형 난간으로 다시 팔각형으로 된 난간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각형의 땅에서 팔각형 하늘 중간 단계가 바로 팔각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팔각형 난간 물 통해서 올라가면 원형으로 된 상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탑 자체가 밑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땅, 땅과 중간 단계 그리고 하늘까지를 이렇게 솟아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다보탑에 있는 디테일한 모습을 통해서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보탑은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단 옆에는 소매돌이라는 돌을 놓게 돼 있어요. 소매돌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만들어진 계단 같은 경우는 소매돌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소매돌은 대부분 다 한 장으로만 만들어요. 왜? 소매돌의 역할은 올라가는 계단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소매돌을 만들어 놓거든요. 다 불국사 다보탑 계단의 소매돌을 보면 한 장을 이용해서 만들어놔야 옆에 올라가는 계단의 계단들이 안 빠질 건데 한 장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탱주, 우리가 용어로는 뭐 양쪽 모서리 기둥 가운데 있는 기둥을 탱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단 옆에 소매돌에 일부러 탱주돌로 한 장씩 더 간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계단 자체도 전체적으로 위로 상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단 옆에 소매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탱주를 간파하는 경우가 불국사 다보탑 위에 다른 석탑에 있을까요? 없어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사찰이 금당의 소매돌이 있는데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보탑을 만든 사람이 이 탑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강한 상승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매돌 옆에 우주적으로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탱주를 넣은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십자 모양의 계단을 놓고 십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 후에 십자 후에 사각형의 공체 사각형 후에 팔각형의 2층 공체 2층 후에 동그란 원형의 상륜부 모형을 구도적으로 대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강한 상승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보탑이 땅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놓고 물 넘치 못 잘라놓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소환하는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답이 다보탑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세부적인 여러 정신 모습 자체는 정말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반대로 석가탑을 한번 가봅시다. 석가탑은 실제로는 다보탑의 기본적인 원리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면 에이 그거 어디서? 우리가 다보탑에 있는 난간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일체의 계단을 띄워보고 다보탑의 이중계와 비슷한 구조가 이거 그대로 넣어놔. 석가탑은 지할 때 많잖아. 그러면 석가탑 일층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 딱 들고 그거지 하나라도 들어가게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석탑의 체감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완벽한 우리가 좀 아름다운 사람들을 팔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몸매가 좋은 사람들을 뭐 등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석가탑이 전체적인 탑의 체감 비율을 봤을 때 신라의 팔등신 위에 해당이 되는 탑이 바로 석가탑이죠. 이 석가탑은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몇 가지 전해줬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도 유명한 석가탑의 도굴, 석가탑 내부에 모시고 있는 사리기를 도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원래 실제로 다른 통일신라시대 석탑은 사리기를 3층 또는 1층에다 놓았는데 이 석탑은 도굴이 안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층에 사리기를 넣고 있어서 도굴이 안 된 아주 중요한 탑이었죠. 그때 함께 출토된 석가탑 사리기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통해서 택지로 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확인되고 관련된 기록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나온 기록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불국사와 석가탑이 실제로 고려시대 때 11세기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훼손이 됐고 당시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니라 서석탑, 무구정탑 이 정도로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라는 개념이 신라시대 때 불려졌다가 고려시대에 안 불려지고 다시 조선시대에 불려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석가탑에서 나온 그 문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고려시대는 최소한 석가탑과 다보탑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실제로 지진이 나서 석가탑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석가탑이란 탑이 한 곳이지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탑이지만 당시 경주를 휩쓸었던 지진이 어느 정도 강도의 지진이었는지를 이루어지면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경주에 최근에도 또 지진이 나서 경주의 땅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고려 11세기에 석가탑과 다보탑과 관련된 중수 이기에는 석탑을 중수했다라는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 지진이 좀 심한 정도였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잘 견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왜 석가탑과 다보탑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잘 전해질 수가 있고 또 불국사의 건축단들이 시간이 벌써 불국사를 만든 지 한 13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보존될 수 있었냐면 무엇보다 석가탑, 다보탑, 불국사, 대축단을 만든 화강암이라는 돌인데 이 돌이 정말로 단단한 돌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각각의 돌들을 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불국사 토암산 일대에서 나온 질 좋은 화강암을 우리는 불국사 통화강암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나는 질 좋은 화강암 중에서도 최고로 단단하고 최고로 질 좋은 화강암이 바로 불국사 화강암. 그 돌을 이용해서 만든 게 석가탑과 다보탑이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는데 불구하고 새롭게 중수, 조금만 중수해서 현재의 모습까지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석가탑에서 출토된 무정왕의 다람이 경전이 경전은 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판이 못 끄지. 아야 넘치나. 원래 다란이 경은 실제로는 여러 탑에 흥미나게 만들어진 여러 탑의 무정경이라 동시에 중국의 다란이들이 많이 적을 건데 실제로는 그 흔적들이 다 종이로 대부분 없어서 엄마가 서운하니까 우리가 석가탑을 통해서 당시 많은 다란이 경이 석가탑은 석탑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확인되게 되죠. 이처럼 불국사에서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탑이 돼요. 이제는 불국사 대웅전 영역을 떠나서 대웅전 영역 밑에 있는 금락산 영역을 한번 내려가 볼게요. 금락산 영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산지가람 사찰과 평지가람 사찰이라고 했을 때 산지가람은 이 집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지가람은 이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금락산 별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산지가람에서는 탑에 대한 비율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데 부석사 모양처럼 앞쪽에 별도로 탑을 놓지 않고 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산지가람의 모습을 엄마 잠깐 이거 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다 먹었어요. 불국사는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비로자나물이 한 볼 계시고 있는데 통신라 시대 만들어진 비로자나물 이게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거 끝날 때 같이 끝내려고 왜냐면 이게 내용이 좋아 좀 있다가 200칸이 넘는 규모를 자랑해 실제로 불국사의 칸수가 200여 칸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먹어야 돼 조선시대에서 정도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거 엄마 사찰 기준만큼 불국사가 컸는데 실제로 고대
김대성의 무대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2000억 이상 달하는 대사체. 엄마 이거 다 녹음돼. 10분의 1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고대사체 규모의 절반 정도의 모습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불국사가 그 전에는 두 배 정도였다. 그러니까 불국사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톱밥, 다보탑도 있지만 좌우 비대칭 원리가 정말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보탑과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은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는 너무 맛있다.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성이 불사를 만든 데 있어서 크게 좌우 대칭의 원리와 이런 모습도 건강이만 들러오는 것 같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거 오늘 약 먹을 때 이물이랑 같이 먹으면 딱 돼. 아주 중요한 사찰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신라인들이 추구했던 불국토를 향한 인상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사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불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와, 이 정말 내가 우연히 틀었는데 신라인의 그 불국사를 지음으로 해서 불국토의 이상적인 염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아, 깊이 좀 동의가 되는, 그러니까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아무튼 오늘 불국사 기획특강과 함께 엄마랑 맛있는 저녁밥, 맛있는 저녁밥 먹었고요. 예, 오늘 먹었던 반찬은 가지 나물, 밭에서 따온 것을 그 이제 데쳐서 참기름하고 조선간장하고 깨소금으로만 이렇게 해서 나물 부친 거 거랑 그다음에 가지나물이랑 그리고 호박 잎을 데쳐서 그 호박쌈 그리고 상추 겉절이 이렇게 먹었거든요. 고추 간장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